강원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 각 실국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. 강원도의회는 오는 16일까지 각 실국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것과 더불어 각종 조례안 개정과 동의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. 또 각종 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을 논의합니다.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의회 신년 연설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여야 협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.